안녕하세요, 김자입니다. 이렇게 Q&A를 찍게 됐는데 제가 오히려 더 떨리고 긴장되고 그래도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 종이는 제가 좀 더 보면서 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요청을 했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세금 재상제 빛날환 자를 쓰고 있습니다. 키는 183. 아침에 일어나면 84? 아, 애매한데. 몸무게는 지금 한 97kg에서 98kg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 시즌 끝나면 한 95kg까지는 빠지고 다시 이제 운동 시작하면 몸무게가 좀 올라가고 전 오히려 운동을 쉬면 몸무게가 좀 빠지는 편이어서 팔 사이즈 280입니다. 3대면. 아, 사실 3대는 한 10년 전에도 안 친 것 같고 사실 그거 쳐본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오케이. MBTI. 아, 근데 나 MBTI 나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아, 본인 MBTI. 네. 저는 극아이의 STP를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좀 더 극아이로 조금 더 변했던 것 같아. 되게 사람들 좋아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언제부턴가 좀 더 극아이로 자꾸 이렇게 내가 변하게 되더라고. 난 사실 이가 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 이가 되고 싶은 아이. 강점? 나는 사실 그 내 성격에 나는 왜 이럴까라는 그런 의문증을 많이 갖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사실 강점, 약점 생각해보진 않았어. 그냥 이가 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였어. 퍼스널 컬러도 아시는지? 뭐요? 퍼스널 컬러? 나는 밝은 색을 좋아하는데 어떤 특정 계열보다는 그냥 밝은 색을 조금 좋아하는 것 같아. 몰라! 입었을 때 좋아하시는 색깔 얘기하신 거죠? 그죠.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 그 컬러가 그냥 컬러가 생각하신 거예요? 그거 아니야? 아니야. 나는 어렸을 때 사실 뭐 공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야구를 했으니까 뭐 할 말이 없고 엄청 개구쟁이 엄마한테 혼도 많이 나고 그리고 또 엄청 나름대로 활발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운동을 되게 원래부터 좋아했고 야구를 하시게 된 일단 내가 다니는 학교에 야구부가 있었고 7살 때부터 태권도를 엄청 오래 했어요. 선수 생활로 시장기 이런 대회도 나가고 원래 운동을 좋아했고 어떻게 하다가 야구부에서 이게 눈에 띄어갖고 이제 야구 해볼래? 이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원래도 해보고 싶었고 어느 팀이셨는지? 사실 강원도에는 또 특정 팀이 없기 때문에 뭐 그 해에 이제 뭐 1등 하는 팀이 그냥 좋아하는 팀이었고 아 맞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인가? 이제 처음으로 OB에서 두산으로 바뀐 해일 거예요. 그 해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두산이랑 현대랑 춘천에서 시범 경기를 했어. 그래서 두산이란 팀을 처음 알게 됐지. 보러 가셨어요? 내가 볼보이였어. 내가 볼보이였어. 사실 그때는 두산에 아는 선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현대가 조금 더 성적이 좋았던 팀이었을 거예요, 그때가. 현대에 있는 선수 네? 뭐라고? 좋아하는 유니폼? 네. 우리 팀에서? 네. 나는 그냥 홈 유니폼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공식. 제가 사실 편식을 조금 하는 편인데 조금 한다고 하면 욕먹으려나? 근데 그날 먹었을 때 맛있는 음식? 그런 거를 좋아하지 뭐 특별히 내가 엄청 좋아한다 이런 거는 사실 없는 것 같아. 진짜 못 드시는 음식 있으세요? 파. 파는 진짜 들어가는 데가 안 들어가는 데가
그렇다고 합시다. 이거 내보낼 거야? 그 아 파 그 향 파 그 향 어우 그 생양파 이렇게 뭐 드시는 분 어우 요소. 그럼 서브웨이 같은 거 시키면 서브웨이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 내가 고를 수가 있잖아. 그래서 석환이가 엄청 싫어 그거. 아 파 다 골라내거든요. 그럼 석환 선수 주시죠. 아니 한 번은 호주에서 이제 같이 점심 먹는데 그 햄버거 맛있다고 하는 집에 갔어요. 근데 석환아 주문 좀 해 이러고 파 빼달라고 그래서 석환이가 진짜 엄청 째려보더라고. 아 질린다 이 사람 막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아 아직도 크로와상 좋아하시는지? 아 요즘 소금빵 와 어떻게 그런 걸 만들었을까. 진짜 맛있어. 와 빵을 좋아하시는지? 어, 빵 좋아하는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빵 진짜 좋아하거든. 소금빵은 몇 개씩 드세요? 그래도 3개씩은 먹어야 돼. 기본 3개는 먹어야 돼. 그래야 아 다음에 먹어야겠다. 하나 먹으면 진짜 서운하고 3개에서 5개는 먹어야 와 진짜 잘 먹었다. 최애 맛? 베스킨라빈스? 베스킨라빈스? 최애? 나는 싱거 신맛 나는 아이스크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최애라고는 할 수 없고 그냥 웬만한 건 다 신거 아니면 다 괜찮다. 맛집이요? 잠실? 아 잠실은 진짜 잘 모르겠고 곱창 좋아하세요? 곱창? 어 곱창 괜찮아. 저는 사실 곱창을 원래 잘 안 먹었어요. 신촌 황소곱창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 그 선릉 뒤에 그 먹자골목 하나 있잖아요. 와 거기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 술 한 잔 안 먹고 그 모듬 세트를 대짜로 두 개 시켜서 술 한 잔 안 먹고 여기서 보고 진짜 맛있더라고.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되게 맛있어요. 인생 드라마. 아 인생 드라마 도깨비랑 태양의 후예. 오 그런가요? 너 왜 그랬지? 영화는 잘 모르겠어요.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데 영화 보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최애라고 하긴 좀 그렇고 영화 보는 건 좋아해요. 영화관 가고 싶은데 못 가죠. 플레이리스트 전 사실 음악 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집이 너무 시끄러워서 차에 있으면 음악을 안 켜요. 장거리를 가더라도 원정버스에서요? 언제부턴가 원정버스에서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핸드폰으로 뭐 보거나 그러죠. 아 웨이트도 그냥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음악 들으면서 하고 싶을 때 있고 그런 거에 별로 연연하진 않아요. 뭐가 있을까요? 러스티비는 구독돼요? 아니요 안 돼 있죠. 그쵸. 아 구독을 하면 이게 뜨나? 저요 유일한 구독 채널 보고 싶은데. 아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가면서 할게. 진짜 생뚱맞게 역사 이런 거. 아 이게 막 조선왕조에 숨겨진 비밀. 네, 다른 나라 역사 이런 거. 홈런 쳤을 때 무슨 생각하시는지? 홈런 쳤을 때? 사실 홈런 쳤을 때 오히려 생각이 별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나 멋있다 이런 생각도 스윙 미쳤다 이런 생각이 많았어. 아니 옛날에 사실 내가 내 기억으로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3대3 동점인 상황에 경기가 후반이었을 거예요. 노아웃이었고 근데 내가 홈런을 친 거야. 역전 3런을 친 거죠. 그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타구를 좀 바라봤고 치고 박수도 좀 쳤는데 들어왔더니 4번 타자가 그런 거 갖다가 좋아하고 그러냐 그냥 담담하게 아무렇지 않게 뛰어야지 그게 더 멋있어 보인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때부터 홈런 쳤을 때 다른 거 안 하게 된 거 같아요. 그냥 뭐 아 또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 하냐 그냥 뭐 안타 쳤을 때도 홈런 쳤을 때도 최대한 감정 변화가 없게끔 하자라고 이렇게 내가 주문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좀 칭찬에 조금 이제 약한 편이라 근데 그거는 저는 뭐 절대 의도한 게 아니고 너무 자연스러운 좋은 밸런스가 나오면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집가서 다시 보세요. 3만 번씩 보죠. 3만 번씩. 요즘은 조금 안 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오늘 홈런 쳤다고 해서 내일도 홈런 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야구라는 종목이 매 타석마다 매 스윙마다 이 동작이 다를 텐데 그 한 스윙이 자꾸 틀에 바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오히려 다시 리셋하는 기분으로 안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싫다면 싫은 구장. 사실 잠실 구장이 뭐 싫은 것보다는 좀 부담되는 야구장이긴 하죠. 뭐 나 말고 이전에 야구를 하셨던 대선배님들도 그럴 거고. 싫지는 않아요. 우리 뭐 홈구장인데 내가 왜 싫어해. 저 엄청 좋아하지. 우리 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역시 스윗하다 스윗. 이 구장에서 거의 마음이 편하다. 사실 뭐 잠실 떠나면 뭐 마음은 다 편하죠. 일단 그럼 TMI를 먼저 얘기를 하면 정말 TMI가 없었어요. 정말. 가서 1박 어떻게 돼? 호텔, 밥, 운동, 호텔, 잠. 아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근데 뭐 나중에는 이제 가족들이 와서 뭐 연습하고 뭐 여기저기 보기도 했지만 뭐 그거 빼면은 진짜 5번 32번이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2번을 달았었거든요. 되게 잘 어울린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고등학교 때 잘했으니까 그냥 애착이 좀 가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에피소드 하나 있어. 내가 처음 들어오자마자 32번을 달았던 거 알죠? 그때 당시 김선우 선배님이 오셨어요. 근데 유니폼이 이미 나왔어. 캠프를 가는데 그 유니폼 챙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번호를 다신다고 해서 다른 번호를 받았어요, 유니폼을. 근데 캠프를 갔더니 너가 왜 그 번호를 달고 있냐고 해서 다른 번호로 바꾸래. 근데 캠프 때 또 유니폼을 받은 거야. 번호를 세 번 바꿨어, 그 캠프 동안. 근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우연찮게 그 번호가 나한테 왔고 그 번호를 달고부터 내 인생이 잘 됐으니까 그리고 잘 어울린다고 해주는 분들도 많고 해서 고등학교 때 32번 어떻게 처음 하시게 됐나요? 그거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달았어요. 큰 의미 없이. 이제 했는데 응원가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응원가요? 네. 난 사실 난 우리 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 내 응원가가 정말 괜찮은지. 너무 좋아하세요. 아 진짜요? 네. 팬분들은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아 그래요? 등장곡에서 응원가가 딱 그 노래가 나오는 걸 좀 등장곡? 와 요거는 내가 할 말이 또 있지. 네, 감진하는 등장곡 좀 하나 써봤는데 진짜 고맙습니다. 이거는 내가 진짜 10년 전에 진짜 심사숙고해서 진짜 고른 그 미국 NBA 경기를 보러 갔다가 음악 이런 게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한국에는 그 일렉트로닉 음악이 되게 유행할 때였었어요. 아메리카노인가? 유행할 때. 아 진짜. 아메리카노. 경기장에 딱 갔는데 그런 힙한 음악이 엄청 나한테는 되게 웅장하게 들리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게 있으면 나는 저런 류의 음악으로 해야겠다. 그때 이제 너튜브 엄청 서치해갖고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됐어요. 사실 뭐 바꿔올까도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추천을 안 하더라고요. 경기 전에 루틴 있으신가요? 루틴이요? 저는 경기 전에 딱히 루틴 없는 것 같아요. 뭐 물론 루틴이라는 게 좋기도 하겠지만 그거에 너무 이제 얽매이다 보면 생각이 더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루틴을 굳이 만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징크스나 뭐 그런 것도 있다. 징크스도 잘할 때 징크스고 뭐 못할 때 징크스고 이런 것도 사실 최대한 신경 안 쓰도록. 왜냐면 만약에 내가 시합 전에 머리를 잘랐어요. 손톱을 잘랐어요. 근데 못했을 때 이거 내가 언제까지 기를 수도 없는 거고. 사실 근데 처음에는 있었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전국대회를 갔는데 그 갈비탕 같은 걸 이제 먹고 가잖아요. 그때는 더 이제 뭐 밥 말아 먹거나 이런 거 더 되게 신경 쓰다니까. 이제 한 대회 이렇게 하니까 나 혼자 갈비탕에 밥을 말아 먹은 거. 시합을 진짜 말아 먹었어. 밥은 못 말아 먹겠더라고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캡틴이라는 거를 티내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 나는 그냥 이 팀 안에 그 팀의 일원이다 그거를 붙인다고 해서 내가 캡틴이 아니라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
지금까지 유일했던 분. 했을 때 베이스 왜 들어 오셨는지. 그걸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안타 첫 안타 치면 공 주듯이. 돌아왔으니까 이거 내가 솔직히 내가 진짜 뽑히면 내가 뽑아서 들고 싶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신용으로 좀 더 이 우리 저 선수들한테 분위기를 또 올려주고 한 거죠. 대화 같은 거 엄청 많이 그래서 정말 별 얘기 안 해요. 뭐 요즘 어떠냐, 뭐 좋더라, 뭐 아픈 데 없냐, 뭐 그리고 오랜만에 또 보니까 뭐 안부 인사 정도지 뭐 그렇게. 사실 뭐 웃음이 많아서 그냥 웃는 걸 좋아하니까 웃고 떠드는 거지. 별 얘기 안 합니다. 가장 말 안 듣는 후배? 후배요? 나는 사실 말 안 듣는 후배가 진짜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가지고. 말 잘 듣죠. 아니 제일 개구쟁이. 개구쟁이? 채원준 여기 딱 있네. 아무래도 나이 차이도 있고 제가 사실은 조금 더 젊었을 때는 나름대로 분기반장? 나름 그런 이미지가 되게 셌어요, 우리 후배들한테. 후배들도 말을 잘 안 걸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원준이가 요즘 뭐 또 장난도 많이 치고 그러더라고. 옛날 기억 안 나나 보네. 가장 기억에 남는 시즌? 저는 사실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 성격이라서 저는 매 시즌이 항상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 뭐 지금도 생각해보면 기억이 잘 안 나는 시즌이 없을 만큼 매 시즌을 거의 대부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기억나는 경기도 그냥? 그것도. 근데 그런 경기들이 이제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한 장면을 딱 뽑지 못하겠더라고요. 가장 자부심을 느꼈던 순간? 자부심을 느꼈던 순간? 두산베어스라는 팀에서 지금 17년 동안 한 유니폼을 입고 있다는 것 자체로 자부심이 들고 그거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물어보시는... 은퇴 후에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은퇴 후에 뭘 해야 될까요? 상상은 많이 하죠. 나도 어쨌든 두산베어스라는 팀에서 나한테 해줬던 부분들도 많고 뭐 지금도 앞으로 우리 두산베어스라는 팀이 더 좋은 팀이 돼야 될 텐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정말 어린 친구들 보면 뭐 어떻게 코칭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가끔씩 한번 하긴 해요. 제일 좋은 거는 두산베어스라는 팀에서 정말 코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인천고? 썰 딱히 없는데 너무 운동만 하는 봄생이었어서. 고백은 많이 받았죠. 역시. 나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고등학교 때는 정말 운동만 하는 진짜 모범생 같은 스타일이었어. 내가 뭘 한다고 하면 감독님, 코치님들이 절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아 진짜로. 이거 그래서 고등학교 얘기는 사실 재미가 없을 거예요. 난 사실 프로가 목표인 선수가 아니었어요. 사실 좋은 대학교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했었고, 근데 이제 몸이 점점 커지면서 프로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 겨울에 핸드폰 다정지 시키고 완전 동계에 이제 몰두를 했죠. 그 결과가 그래도 우리 두산베어스로 오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핸드폰도 저 겨울 동안 아예 정지시키고 첫 대회 할 때까지. 핸드폰 아 나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핸드폰 있었어요. 그때는 뭐 다 써봤죠. 애니콜부터 시작했고 64화음 이런 거 아시는 분 있으시죠? 16화음 이런 거 좋았지. 그거 고등학교 때는 이제 스카이 머리를 써라. 태경 선수 관련 얘기도 굉장히 많고. 태경이지. 초진성? 그때 그 시구하러 왔을 때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날? 그냥 연습장에서. 그쵸. 그냥 뭐 통통한 고등학생? 학교 후배라는 선수가 사실 많이는 없었어가지고 드디어 학교 후배가 또 좋은 대우를 받고 오는구나. 이제부터 시작돼.
아니 그러니까 뭐 학교 후배를 떠나서 정말 되게 씩씩하게 잘 던졌고 던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고참으로서 모습이 되게 짠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엄청난 아이인데 딱히 연결점이 없으면 나는 적극적으로 못하겠더라고 원래 성격이. 근데 그래도 연결점이 뭐 있다고 장난을 한번 치고 싶었어요. 왜냐면 더그아웃의 분위기도 살리고 싶었고 제가 좀 더 오바를 하자는 생각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사실 그 아버지란 타이틀이 조금 부담스럽긴 하죠. 왜냐면 저도 자식들이 많아서 너무 많아. 그럼 5명은 좀 그래. 뭐 우리 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직구를 자신 있게 던지는 투수는 뭐 저도 자신 있기 때문에. 나도 자신은 있지. 그럼요. 진짜 보고 싶다 그거. 이거 딴 팀 가란 얘긴가? 청백전은 사실 몸을 올리는 단계니까 그래도 내가 몸이 안 올라와서 칠 만한 공들은 있긴 하죠. 평생 볼 수 없는 얘기. 그럼요. 못 보지 절대 못 보지. 절대 어떻게 봐. 저는 애기들이랑 노는 거를 좋아해서 최대한 어디 많이 가려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뭐 또 공부한다고 바빠서 잘 못 가고 근데 사실 무서워해요 저를. 혼내실 땐 좀 그렇죠. 이거 딸이 아빠 나 우울해서 빵 샀어. 이것도 진짜 웃긴 거 하나 했어. 이제 우리는 패밀리 침대를 쓰니까 딸 셋이랑 같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딱 방에 오더니 얘들아 엄마 우울해서 빵 샀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세 명이랑 나랑 쳐다보면서 저게 뭔 소리야 라고 네 명에서 야, 엄마 왜 저래? 우울한데 빵을 왜 사 엄마? 아니 얘들아 엄마가 우울해서 빵을 샀다니까? 그 빵을 왜 샀냐고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빵을 왜 샀어 라고 물어보더라고. 다티 그런 거 같아. 나랑 완전 반대. 태호는 아직 미리 자매들이 유명해지고 싶어 하던데 아빠로서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본인들이 선택할 거니까 저는 사실 뭐 추천하진 않지만 자기들이 해보고 싶다고 하니까 도와주려고 하는데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카메라 앞에 있으면 자갈지더라고요. 집에 있으면 자기들끼리 이제 춤도 되게 많이 추고요. 같이 릴스 찍을 생각 저도요? 저도요? 호소 릴스. 그거 저도 안 나와요. 뭐 할 수도 있겠다. 저는 강력 추천. 추천? 운동선수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야구든 축구든 둘 중에 하나면 무조건 오케이. 다른 건 안 되고 그것도 그냥 뭐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아니면 뭐 옆에서 보고 아무래도 내가 야구를 했었으니까 좀 더 보고 재능이 있는 쪽으로 추천을 좀 해주겠지. 그쵸. 팬들이 좋아하는 이유를 그 뭐 진짜 모르겠어요. 유찬이가 얼굴을 보면 되게 반갑게 인사를 해주는 그게 되게 좋았나. 그래서 계속 전화할 때마다 유찬이 얘기를 하더라고. 유찬이 삼촌 노래 불러보라고 맨날 시키고 벌써 어느 정도 몇몇 선수권은 응원가 들으면 누구 삼촌이라고 막 얘기하더라고. 그 팬분들 중에서 좀 내가 무섭다는 말도 없고 조금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팬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나는 말하는 거 좋아하고 근데 사실 워낙 아이다 보니까 뭐 못했던 거지 뭐. 네, 마음은 되게 많았는데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그런 유튜브나 이런 게 발달 뭐 많이 됐으니까 그냥 말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주 한번 들이댈수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PD는 더 잘 알지 않아요? 유튜브에 안 나갔지만
더 웃긴 게 많은 거? 그쵸, 엄청 많죠. 그쵸. 그래. 난 사실 비망용이 많아. 그쵸, 그쵸. 아이들이 보니까 되게 내성적인데 친하고 이런 사람들이랑 있으면 말도 되게 잘하고 이런 글자 그거 되게 공감하는 것 같아. 와, 인스타그램? 사진을 찍거나 뭐 그렇게 올리는 걸 사실 귀찮아서 굳이 따로. 아, 솔직히 하고 싶은 생각은 진짜 많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진짜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이걸 관리라고 하면은 뭐 사진도 올리고 뭐 사진 올리면서 거기 글도 쓰고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굳이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들더라고. 휴대폰에 인스타가 안 깔려있어. 아, 너무하네. 야, 나 아이폰 바꿨잖아 이번에. 아이폰 있죠. 아이디도 있는데. 근데 더 웃긴 건 내가 얼마나 그 인스타에 대한 그런 게 없냐면 기본을 자꾸 까먹어. 그래서 아이디가 한 세네 개 되는 것 같아. 아, 근데 사실 모든 게 다 비공개고 일단 이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리 요청이 와도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용병 친구들한테 이걸 하면은 이게 누구야 이러고 안 받더라고. 안 받더라고. 그러면 가서 말해줘요. 나한테 왜 말해요? 예, 네, 맞아요, 맞아요. 이거야, 이거야, 빨리 해줘 그러면 그렇게. 배경화면요? 네. 애기들 사진. 그쵸. 오, 역시. 우리 여기 이렇게. 아, 사진. 막내 돌잔치 때인가? 아, 돌잔치, 돌 사진 찍을 때. 여기. 무수육 찍먹 구멍. 찍먹이요. 민초파, 반민초. 반민초가 뭐야? 바닐라 민트 초코. 아니? 민트 초코 안 좋아한다. 반대. 아. 반민초. 아, 이것도 난 안 좋아하진 않지만 굳이. 망고민데 철옹이. 철옹이죠. 내가 또 의리는 또 있거든. 더 좋은 나의 매력 포인트는 외모 피지컬. 와, 이건 진짜 이거 솔직히 내가 못 고르겠어. 아, 존나 알고 있다. 죄송합니다. 아, 진짜 못 고르겠어. 난 정말 뭐 외모 피지컬 다 뭐 평균이라 생각하는데 선제 말로 없는 역전 3런. 역전 3런이지. 인생 역전. 다시 태어난다면 에이스 투수 그리고 홈런 타자. 홈런 타자. 매력적인 것 같아. 포수 그리고 외야수. 포수를 다시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해요. 외야수는 그래도 지금 이렇게 많은 경기를 뛰어보고 했으니까. 근데 포수는 사실 정말 경기를 많이 못 뛰어봤거든요. 포수 얘기도 또 많았긴 했는데. 그래서 포수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지금은 진짜 없어요. 지금은 진짜 없고 그냥 다시 태어난다면 그 정도. 아, 근데 진짜 그때 민혁이가 나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진짜 자신 없었거든. 잡고 맞고 이거는 내가 자신 있었는데 던지는 거는 자신이 없었어. 이상하게 그 포수 글러브를 끼면 캐치볼이 잘 안 되더라고. 아, 뭐 물론 나가야 된다면 뭐 나가겠지만 먼저 더 잘하는 선수가 있으면 그 정말 최후의 보루. 아, 이거는 어떻게 너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말을 못 하겠어.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이 단어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정리가 안 돼요. 그냥 우리 최강 10번 타자들 그냥. 네. 목표? 끝까지 좋은 선수로 기억되고 싶은 마음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10번 타자 안경이구나라고 해서. 진짜로요? 아, 근데 그건 이렇게 좁은 데서는 할 수 없어. 그거는 제가 한번 좋은 분위기 속에 내가 카메라에 대고 한번 할게. 뭐 내일보다. 아, 진짜 왜 저렇게 극단적이야. 아, 내일보다는 뭐 홈 이럴 때나 내가 한번 정말 분위기 좋을 때. 응, 네. 걷다 대고 네. 바로 또 괜히 또 와서 또 안기지 말고 또. 궁금한 게 엄청 이렇게 많을 줄 생각 못 했고
이렇게 궁금한 게 많으셨다니 제가 오히려 기분 좋고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뭐 좀 더 우리 팬분들에게 내 모습을 좀 더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저 또한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때? 재밌었어요? 재밌을 것 같아? 팬들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진짜. 근데 좋아했으면 좋겠네요.